제주도를 온 이유가 이런 거를 좀 경험해 보려고 왔기 때문에 차박 캠핑을 떠나야죠. 요 캠핑카도 같이 가지고 왔으니까 또 캠핑의 최고봉은 이제 우중 캠핑. 자, 와 가득 찼네. 지금 저거 올라간 게 다 지금 차박 캠핑 하는 거거든. 지금 유치원 차 운행하시는 분도 차박 캠핑 하러 왔네. 아. 요렇게 되면은 플랜 2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완전 조용한. 저기가 내가 가려고 했던 데인데 어떡하지? 플랜 B까지 작살이 났습니다. 야 봐봐. 여기가 명당 자리인데 어떻게 아셨지? 여기는 항상 여기 차가 대져 있는 곳이고 항상 차가 대져 있는 곳이고 하하 딱 좋긴 했는데 놓쳤어. 전기차시네 전기차. 자 여기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. 세 번째 포인트. 아 어떻게 저런 데를 알고 오셨지 진짜. 여기는 아무도 모른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도 그때 한번 지나가다가 괜찮은 것 같았는데 저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 포인트. 저기는 또 벌써 있네. 기가 막힌데 여기는 기가 막힌데 차가 못 들어가. 텐트를 쳐야 돼. 아하. 이런. 자 그러면 또 네 번째. 야 이거 뭐 씨. 차박 하겠나. 네 번째 정도에는 한번 뭐가 나와줘야 되는데. 잘못 왔다 잘못 왔어. 뷰는 끝장나. 와.
야, 이거 바람을 막아줘야 되겠다. 목살인데 요게 이제 7,800원입니다. 372g에 7,810원. 요거는 대주 목살 696g에 14,620원. 예, 비 올 때는 붙인 게죠. 요거는 마트에서 3,500원. 와. 와, 돼지 기름이 들어가서 와. 와, 무거워. 작살 났다, 이거. 와. 와우. 와. 와, 진짜. 이건 거의 뭐 그냥 아니 저 뷰를 보면은 이거 소주를 안 먹을 수가 없어. 아우. 와, 다음에 멜젓을 하나 사와야 되겠네. 멜젓. 파김치 먹어야 된다 이거. 와. 와. 어우. 파김치가, 와, 미쳤네, 진짜. 가래떡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! 뒤쪽이 아예 안 익었네, 아.
캠핑하는 게 쉽지가 않다. 이거 진짜 캠핑하는 게 쉽지가 않아. 물이 안 끓네 이거. 알아서 끓겠지 뭐. 바람에 날려버린. 아유. 와, 예, 완벽하게 팔팔 끓진 않는다. 예. 엄청 실이 짜겠는데 이거? 물 많이 넣길 잘했다. 야, 이거까지 짰으면 큰일 날 뻔했네. 왜 안 깨지는 거지 이거? 칼집을 좀 내놓을 걸 그랬나? 와우. 아, 어지러워. 씨. 와, 죽여준다 이거는. 와. 와. 이거 뭔 수박이지? 씨까지 통째로 먹는 수박. 에어컨이 없던 시절에는 이게 에어컨이야 진짜. 나 버리는 거 못해, 아까운 거. 아, 지금 우중 캠핑을 찍으러 왔는데 해가 떠가지고 지금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컨셉에 아까는 분명히 비가 와서 우중 캠핑으로 컨셉을 잡았는데 해가 이렇게 떠버리네. 해가 다 떠버렸어. 비가 오면 다시 돌아온다.